네, 오늘은 이제 리액트 라우터 그 6버전이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그 바뀐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제가 오늘 한번 5버전과 6버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그거 제 강좌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5버전 설치되어 있죠? 예, 5버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익숙하실 5버전. 저도 사실 이렇게 6버전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5버전을 쓰고 있어요. 사실 6버전으로 딱히 올릴 이유를 찾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기능적으로 추가된 게 아니라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는 5버전을 쓰고 있는데 6버전 올리는 것도 제가 여기서 해봤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몇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액트 라우터 쓸때 리액트 라우터 DOM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줬죠. 브라우저에서는 DOM 쓰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 라우터 네이티브 쓰고 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로 한번 크게 감싸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스위치 이 스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위치가 왜 필요한지 이거 사실 스위치 없어도 동작은 하는데 이 스위치 막 습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넣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스위치도 기능이 있어요. 스위치의 역할은 예, 둘 중에 하나만 예, 스위치 안에 칠드런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렌더링을 합니다. 예, 만약 이 스위치가 없다 하면 이거 두 개가 둘다 렌더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페이지가 예, 한 페이지에 이렇게 쫙쫙쫙 표시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스위치로 감싸면 예, 반드시 이둘 중에 예, 칠드런들 중에 딱 하나만 처음 해당되는 애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있고 없고 예, 엄청 천차만별의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예, 그래서 이 스위치를 안쓸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예, 모든 걸다 표시하고 싶다. 그런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 때는 스위치 쓰면 안 되고, 여기, 칠드런 중에 하나만 표시하고 싶다면 스위치 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 5버전에서는, 예, 여기 패스 넣고, 패스가 이제 경로죠. 이렇게 경로고, exit 하면, 예, 반드시 얘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exit가 없으면, 요거 하위 경로. 여기다가 저희 슬래시를 적어놨어도 하위 경로인 막 게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걸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 하위 경로가 이 슬래시에 안 걸리게 하려면 예, exact 딱 붙여서 정확히 요거인 것만 예, 화면에 표시해라는데 머를이 빠졌죠. 머를은 보통 이렇게 렌더보다는 컴포넌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컴포넌트에서 여기다가 뭐 게임 매처를 넣는다든가. 네. 요런 식으로 많이 쓰셨을 텐데, 렌더도 있어요. 렌더는 이제 컴포넌트 프롭스보다 살짝 더, 예, 기능을 살짝 더 뭔가 추가하고 싶을 때, 예, 요런 식으로 막그 게임 매처라는 예,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자식 컴포넌트에다가 예, 다른 프롭스들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렌더였죠. 요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게임 매처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게임 매처로 넘어가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조건문에 따라서 다른 화면, 다른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놨는데, 분기 처리되어 있죠. 분기 처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this props match params nam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this props match params name. 여기 매치가 뭐냐? 매치. 매치가 뭐냐면, 매치는 여기 props로 전달돼요. React 라우터에서 props로 넘겨주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요거 요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예, 파라미터, 예,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예, 여기가 실제로 콜론 네임이 실제 주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에다가 여기 뭐 지뢰찾기, 그 다음에 여기 뭐 고무줄놀이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그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고, 요거를 뭐라 부른다? 주소의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파라미터. 그게 그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왔는지는 나중에야 알수 있죠. 이거 만들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실제로 유저가 뭐 게임 슬래시 뭐 오징어 게임 하면 뭐 이렇게 여기 디스프롭스 매치의 파람스 객체 안에 여기에 담겨요. 예를 들어 넘버 베이스볼을 넣었다. 이렇게 넘버 베이스볼을 넣었으면 이 네임 자리가 넘버 베이스볼이 되고, 락시저 페이퍼가 되고, 로또 제너레이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꼭 네임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게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 자리도 게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네랑 얘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개쓸 수도 있죠. 네임 게임 뭐 네임 투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가능성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오버전입니다. 오버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클래스로 하고 있는데, 클래스나 그거 뭐야? 함수 컴포넌트나 별 차이 없어요. 그 다음에 this props 뭐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또 있어서 히스토리도 리액트 라우터에서 넣어주는 거죠. 히스토리 점뭐 푸시도 하고, 여기서 뭐 고백해서 뒤로 가기도 하고, 리플레이스에서 뭐 다른 걸로 갈아 끼고, 그런 것들, 그런 조작을 히스토리에서 했죠.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5버전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6버전에서 이게 싹 바뀌었어요. 싹.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냐부터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요거 지금 리액트 라우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새로 이렇게 6가 왔다. 이렇게. 이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 아 그냥 또 귀찮게 막 바뀌었네 했는데, 막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리치 라우터라는 거랑 통합을 했어요. 리치 라우터. 이게 리액트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리액트 라우터, 뭐 넥스트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치 라우터라는 것도 꽤나 그 마니악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걔랑 리액트 라우터를 합쳐버리면서 둘의 특징을 반반씩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리액트 라우터 6가 엄청 이질적으로 느끼는 게, 그게 리치 라우터에서 많은 기능들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 리액트 라우터는 왜 갑자기 이 리치 라우터랑 통합을 했냐? 요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 건 아니고 추측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리믹스 런이라고 되어 있죠. 리액트 라우터 만든 주체가 리믹스 런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리믹스 런이 아니었어요. 리믹스 런이 아니고 리액트 트레이닝이었는데, 걔네가 이름을 리믹스 런으로 바꿨거든요. 이 리믹스가 뭐냐면, 요즘 이제 또 뜨고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넥스트 같은 프레임워크, 리액트 기반으로 하는 다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넥스트를 제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요즘 리액트 커뮤니티에서는 엄청 핫합니다. 그래서 이 리믹스라는 데가 요렇게 막 한번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리믹스.런이거든요. 뭔가 엄청 좋아 보이기는 해요. 저는 아직 그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에 쓸 리액트 라우터, 여기다가 리액트 라우터를 도입했는데, 5버전은 얘네랑 뭔가 잘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리치 라우터를 도입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리치 라우터랑 리액트 라우터를 두 개를 합쳐서 6버전을 만들고 그거를 완전히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6버전 리치 라우터를 도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제가 추측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6버전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걸 GitHub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 GitHub 가보시면 React Web Game, 여기서 이렇게 히스토리 가보시면
네, 히스토리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리액트 라우터 6 버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 써놨는데, 요거 누르시면 그 5버전과 6버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쫙 나옵니다. 5버전과 6버전의 차이점. 요렇게 잠깐 요약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또 지금 코드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가서, 네, 제가 V6 했던 걸로 되돌리면, 네, 코드가 뭔가 쫙 바뀌었죠. 지금 이제 6 버전이 깔린 상태예요. 6 버전, 6 버전. 그래서 먼저 브라우저 라우터로 하는 건 똑같아요. 브라우저 라우터. 브라우저 라우터로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뭐였죠? 스위치였는데 스위치 대신에 라우츠가 됐죠. 스위치 대신에 라우츠. 그래서 그 5 버전에서 6 버전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신 분들. 이거 그냥 5 버전 했다가 웹스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신 버전 그게 뜨거든요. 제가 만약에 5버전 이렇게 쓰고 있었다가 혹시나 뭐 최신 버전 있나 해서 이렇게 쳐보면, 예, 여기 원래 최신이라고 떠야 되는데 안 뜨잖아요. 그러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6.2.1 이렇게 여기 최신이라고 뜨죠. 레이티스트.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예, 저도 보통 많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웹스톰 기능이니까 혹시나 VS 코드 쓰시는 분들은 리액트 라우터 이렇게 가서, 예, 지금 현재 폴더 있죠? 현재 폴더에서 npm outdated 이거 주기적으로 쳐주세요. npm outdated 주기적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리액트 라우터 나는 5버전 쓰고 있는데 6버전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npm i에서 설치하시고 npm outdated 글자가 작으니까 npm outdated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프론트에서도 요렇게 저는 주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이걸 버전을 올리는데, 버전 올리다가 된통 당했던 게 이제 리액트 라우터 6버전이죠. 리액트 라우터 6버전에서 된통 당했었는데, 보니까 처음에 여기 스위치부터 없어요. 스위치 하니까 그 에러 뜨더라고요. 여기서 스위치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설치 중이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스위치가 라우츠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런 거, 스위치가 라우츠로 바뀌고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모든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거를 다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예, 잠깐 또 그것도 알려드리자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구글에다가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 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GitHub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공식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설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발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GitHub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뒤에 GitHub 붙여서 검색을 하시고, 예, 그러면 여기 딱 GitHub 뜨죠. 리액트 라우터 GitHub이 뜨고, 여기서 뭘 보시냐면, 예, 버전도 보시면 좋고, 예, 패키지 JSON 가서 먼저 지금 내 버전과 얘네의 버전이 뭐 일치하는지. 아, 근데 여긴 안 나오네. 뭐 이런 데 있어요. 릴리즈에도 있고, 버전 6.2.1. 여기 이런 배지에도 6.2.1. 그래서 내 버전과 얘 버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시면 좋냐면, 여기 게시글, 아, 여기 그 파일들 중에 체인지 로그라고 있는 게 있어요. 체인지 로그. 얘는 없네. 체인지 로그 있는 거 한번 제가 찾아보자면, 엑시오스 한번 갈까? 체인지 로그. 네. 이게 작은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이렇게 체인지 로그 보이시죠? 예, 엑시오스예요. 체인지 로그 가서 보면 이렇게, 예,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리액트 라우터는 또 체인지 로그 그게 없죠. 그럴 때는 여기 보통 이렇게 릴리즈가 있어요. 릴리즈. 릴리즈 눌러가서, 네, 눌러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릴리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네, 다른 거 선택해서
뭐 코드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것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심하게 많이 바뀌었다 하면 보통 이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단어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급격하게 바뀌면 다 이런 걸 제공을 하거든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딱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들 보셨을 그 문서가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뭐 스위치를 스위치. 아, 이건 5.1로 올리는 거네요. 저희 6으로 올리는 거죠. 6으로 올리는 건 여기 있네요. 6으로 올리는 거. 스위치를 라우츠로 바꿔라. 요걸 보고 저도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라이브러리든 간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체인지 로그,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본 것들 좀 요약을 해드리면 라우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그젝트 없어졌어요. 이그젝트 없고 그냥 일단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렌더 이런 거다 사라졌어요. 컴포넌트 렌더 사라지고 그냥 엘레먼트, 요거 자체는 엄청 간단해졌죠. 이렇게 컴포넌트 렌더 없어지고 엘레먼트가 됐어요. 엘레먼트. 그래서 게임 매처 들어가 보면 여기가 좀확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확 바뀌었죠. 아까는 막좀 지저분하게 제가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점은 제가 6버전에서 좀더 좋다고 느끼게 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거, 아까 이거 어디였죠? 이거 props, params, name이었죠. 뭐 여기가 게임이면 props, params, game이고 그런 거. 이게 props, params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params가 없어진 거죠. match params 이런 거에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진 대신에 그냥 아예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우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요거 요 라우터가 있고 요 라우터에 게임 매처가 있죠. 게임 매처. 게임 매처는 이거의 하위죠. 하위. 하위 주소에서 여기 상대 경로 앞에 요거 붙이면 완전 달라져요. 이렇게 절대 경로로 하면 완전 달라지고 이렇게 상대 경로로 하면 요 자리가 알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첩된 구조죠. 네스티드 스트럭처. 중첩된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츠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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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니면 뭐 얘면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 얘면 이거 하고, 만약에 얘네 셋다 아니면 뭘까요? 셋다 아니면 요거 스위치처럼 마지막 거를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죠. 요거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일치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제 404 표시해주는 효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스위치가 뭐 이렇게 중첩적으로 중첩된다고 보시면 돼요. 라우츠는 이제 스위치가 라우츠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파람스가 없어져 가지고 엄청 헷갈렸는데, 그냥 이렇게 쓸수 있어서 나중에 적응하고 나니까 요게 좀더 직관적이더라고요. 요거는 다 이렇게 JSX로 다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전 코드에서는, 그전 코드 어딨냐? 여기 비교한 거. 그전 코드에서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if 문막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안 해도 돼서 좀더 편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뀐 거, 특징적인 거 하나가 아까 이거 훅스로 치면 유즈 히스토리. 원래 이거였거든요. 유즈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고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히스토리.푸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유즈 내비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유즈 내비게이트. 유즈 내비게이트로 바뀌어서 이거였죠. 예, 요거는 아직도 제가 적응이 잘안 돼요. 이건 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기서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데, 요거는 다시 공식 문서. 네, use navigate 이렇게 해서 history.push가 이렇게 navigate home 이렇게 바뀌었고, 마이너스 1이 있었나? 네, 뒤로 가기 마이너스 1, history.go back이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있죠? 네, 두 페이지 전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려면 1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조절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뭐 명확하게 몇 페이지 뒤로 간다 이런 거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다라는 반응도 있고, 그 고백 이렇게 단어로 표시하는 게더 명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전 이게 적응이 좀잘안 됐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썼더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ref 관련된 거뭐 이런 것들은 이 문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다 바뀐 게 있어서, 그래서 이래서 여러분들 타입스크립트를 쓰셔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요런 거, 이런 것들 에러가 안 떠가지고 엄청 그 수정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뭐 이거 exact가 end로 바뀌었다 이러면 여기 전부 다 나와요. 빨간 줄 그어져서 전부 다 나옵니다. 이 exact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attribute, 뭐 prop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쓰시는 분들은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버전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쉽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라진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뜹니다. 근데 만약에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불안해서 올리겠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또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이 버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쓰는 라이브러리. 그러면 코드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코드 모드. 코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코드 모드라는 툴을 쓰면 이렇게 요거 보시면 정규 표현식 같은 거예요. 정규 표현식.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동으로 하다 보면 뭐몇장안 되는 코드들은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의 코드가 만약에 파일이 막천 개, 만 개, 예, 큰데 가면 막천 개, 만개 이렇게 되거든요. 코드 파일만. 그런 거 솔직히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정하는 거 자신 없으시잖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뭐100%다 올바로 했다 이걸 확신이 없죠. 그럴 때 이런 코드 모드라는 라이브러리 쓰시면, 정확하게 요거에 일치하는 거 요렇게 바꿔주세요. 그게 다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파일을 싹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 이거 그 웹스톰이나 이런 에디터에도 모두 바꾸기 이런 거 지원하거든요. 정규식 포함해서 모두 바꾸기 이런 걸 지원하긴 하는데, 이 코드 모드가 좋은 점이 요런 거를 사람들이 플러그인처럼 만들어 놔서, 뭐 리액트 라우터 5버전에서 6버전으로 바꾸는 코드 모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 코드 모드 그대로 갖다 쓰시면, 여러분 5버전에서 6버전으로 싹 바꿔집니다. 그게 이 코드 모드라는 건데, 이 코드 모드도 기억을 해두세요. 마이그레이션 할때 여러분 손으로 하기 무섭다 그러면 이 코드 모드가 대신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이그레이션 문서, 제가 오늘 5버전과 6버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 예제 코드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버전 업그레이드 확인하는 방법, npm outdated 그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문서 찾아가는 방법, 체인지 로그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또는 릴리즈 보는 거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모드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오늘 뭐 버전 올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알려드린 것들, 요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